하반야바라밀타 심경관자 세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타를 행할 본이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이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색과 다르지 않으며 세기고 공의요 공의고 세기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한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및 촉법도 없으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음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 반야바라밀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 이제 반야바라밀타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치자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치자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을 상징하는 3월. 2023년도 어느덧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조계사 불자님들, 2월에 진행되었던 기도법회에는 다들 잘 동참하셨나요? 입춘기도와 사천왕제, 동안거 회향, 생명살림 방생법회 등 여러 큰 행사들이 2월에 봉행되었었는데요. 함께하신 기도 공덕으로 늘 부처님 가피 가득하시길 바라며 3월에도 함께 기도하며 공덕 쌓으실 수 있는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가 열반제일 8일 기도.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발자취에 따른 4대 명절이 있는데요. 부처님 탄생하신 부처님 오신 날과 깨달음 얻으신 성도제일, 출가하신 출가제일과 열반에 드신 열반제일이 바로 4대 명절입니다. 특히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은 음력 2월 8일과 음력 2월 15일로 8일간의 간격으로 있어 일반적으로 출가 열반 제일을 묶어 수행 정진 기간으로 삼습니다. 조계사에서도 출가 제일인 2월 27일부터
열반제일인 3월 6일까지 출가 열반제일 8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출가가 수행의 시작이라면 열반은 곧 수행의 완성입니다. 부처님의 큰 뜻을 되새겨 출가 열반제일 8일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 정진하시며 작은아마 각자의 수행을 시작하고 끝맺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비 도량 참법 기도. 모든 기도 수행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에 대한 참회가 그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비 도량 참법 기도는 나를 비롯해 내 주변 인연들, 가족과 이웃의 잘못까지 함께 받아들여 참회하고 자비의 삶을 살아 이 모든 공덕을 원만 회향하길 서원하는 기도입니다. 조계사 대웅전 부처님 전에 함께 모여 평소 우리들의 악습을 참회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는 좋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올해 조계사에서는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흘 동안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대웅전에서 올리게 되는데요. 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에 올리는 기도이니 놓치지 말고 꼭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전 예수제. 생전 예수제는 생전,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미리 길을 닦아 놓는 기도입니다. 보통 돌아가신 영가님들을 위해 모시는 제의식을 내가 나를 위해 올리는 기도가 바로 생전 예수제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선업을 쌓아 내세의 명복까지 셀프로 기원드리는 기도죠. 그래서 생전 예수제는 어느 기도보다 더욱더 수행이 함께 해야 하는 실천적인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 올리는 기도보다 나 자신을 위해 올리는 기도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이겠죠. 각 지역의 전통의 가치를 중시하는 불교는 중요한 기도의 일정 또한 전통적인 의미를 헤아려 배려해 왔습니다. 그래서 생전 예수제는 예로부터 민간에서 사람의 목숨을 관장하는 신의 눈을 가려 노여움을 살만한 일을 해도 아무런 장애나 꺼리낌이 없다라고 여겨 평소 꺼려왔던 일을 주로 치르던 윤달에 봉행해 왔습니다. 조계사에서는 윤 2월 중 생전 예수제를 봉행하며 일정은 3월 28일 초제, 4월 4일 중제, 4월 11일 회향 총 3제로 생전 예수제를 봉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계사 기도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도 다양한 조계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소 긴 내용 끝까지 들어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불유교경에 실린 부처님 말씀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괴로움도 많다. 하지만 욕심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괴로움이 없다.
기도 잘 하셨어요? 이 정초 기도를 잘 해야 이제 올 1년 계면년 한 해가 이제 안녕스러워집니다. 이제 정초 기도를 잘 못한 분들은 큰일 났어요. 예. 대신 이제 그분들은 그 입춘 때 더 많이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도를 잘 회향을 하려면 기도를 잘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잘 하는 것인가 제가 오늘 그 팁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제 잘들 하셨을 줄 알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기도를 더 잘해서 기도의 효험을 더 크게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첫째 기도는 왜 기도를 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빌어요? 부처님한테? 예. 자, 부처님한테 빈다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어떤 개인적인 개인의 예를 들어 뭐 시다르타 부처님께 빈다든가 이런 뜻보다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정 법신이죠. 그리고 원만 보신이고 천백억 화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모든 일체의 만물 이제 일체라는 것은 이제 시방과 삼세를 뜻하죠. 시방은 동서남북 중앙 오방을 상하로 합친 게 시방이야. 그래서 이 우주 전체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걸 시방이라 공간 시방이라 그러고 3세, 과거, 현재, 미래세 이 3세는 그 모든 시간이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공간과 시간 또는 때와 장소를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눈으로 막 보고 싫어하는 것들도 많잖아. 미워하는 것도 많고 욕하는 것도 많고 그거는 부처님을 보고 욕하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야. 다 부처님 음성이고 관세음이잖아요. 예. 그 관세음이 보살이 다 이게 모든 이근 원통이라 그래가지고 들리는 모든 것들이 다 보살이고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싫은 소리가 있다. 그러면 그 싫은 소리가 그 나쁜 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싫어하는 내 마음이 문제다. 자, 일단 기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갖춰야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거란 얘기 아니에요. 예, 자기 거라고 하면은 이미 욕심이 묻어 있다고. 그러니까 욕심이 묻어 있으니까 내 거, 네 거 이렇게 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다라고 이제 내가 이제 꿍쳐놓고 있는단 말이야. 이제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건 인연 따라서 나한테 들어온 것이지 지가 뭐 크게 잘나서 그렇게 들어온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비워라. 욕심 크게 내지 마라. 본래 네 거 아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그래도 보시라도 해라. 그런 측면에서 기도비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보시가 기본이다. 기도에는. 예. 그 다음에 기도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수희 동참해야 돼요. 같이.
같이 기도할 때 참여해서 같이 정성을 기울여야 그걸 수희 동참이라 그러거든. 근데 왜 수희로 붙이냐 하면 거기에는 기쁜 마음이어야 돼요. 내가 막 인상 찡그리고 기분 나빠가지고 기도에 참여하면 그건 기도가 안 돼. 그래서 흔연한 마음으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막 기분 좋으려면은 어떻게 돼? 욕심을 일단 좀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성질이 없어야 되고 기분 나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기쁜 그걸 기쁜 마음이라 수희라고 그러거든. 그렇게 동참해야 제대로 된 기도가 된다. 그래서 기도비만 달랑 내는 것보다 내가 함께 정성 들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심신이 좀 깨끗해야 돼. 예, 몸이 좀 정갈하게 목욕제기라도 하고 좀 깨끗한 몸 그리고 깨끗한 마음은 뭐 물론이고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기도가 된다. 예, 수의 동참을 하려면 그렇게 이제 그래서 계를 잘 지켜야 돼. 계를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뭐 등등 해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네 가지 있죠? 저기 세 가지 보시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과 그리고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지계, 계율을 잘 지켜서 심신을 깨끗이 하고 살생하지 않고 이런 계율을 잘 지켜서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해야 돼. 매일 계속해야 돼요. 그 한 번 일회용으로 끝나버리면은 그는 복이 일회용밖에 안 가. 에? 그러니까 매일 적어도 뭐 7일 기도다. 그러면 7일 동안 어느 정도 계속해야 돼.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말씀, 불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특별히 뭐 복잡하게 이해할 거는 없는데 첫째는 세상 만물을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다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사실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이 부모를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살고 싶어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야. 원래 계획 태어나기 전에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게 인연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착오가 원래 없어. 세상이 이것 때문에 저게 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고 이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이 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고 이게 계속 상의 상존한다 그래. 이걸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있으면 먼지 한 톨이라도 다 각자 이렇게 그 변하고 생겨나고 하는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나라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내 고장이 있어서 이렇게 살고 내 부모 형제 이웃 친구 이 사회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잖아요. 내 혼자 어떻게 달랑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받아서 내가 이렇게 이제 존재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특별히 가지면 안 돼요. 예, 그러려니 하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또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래야 내 마음이 일단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일단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인과라 그랬잖아요. 인과.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쁜 일이 그냥 벌어진 건 절대 아니겠죠.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기분 나쁘다라는 것은 내가 기분 좋다라는 것을 알고 기분 좋은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것이 나타나요. 그걸 인과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늘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나는 원인에 의해서 죽는 과부가 생긴다. 젊음이라는 그 이 원인이 생겨서 늙음이라는 결과 과부가 생긴다. 이게 인과법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은 마음이 생겼으면 기분 나쁜 것이 반드시 생겨난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기분 좋은 것도 기분 나쁜 것도 둘 다 없애야 그게 이제 중도라 그러고 그걸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그러고 그걸 부처자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게 남 탓이 문제가 아니고 남 탓 같이 생각은 되겠지만 그거는 착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야. 내가 기분 좋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기분 나쁜 이러한 과보가 생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무조건 막 네 때문에 그렇다, 뭐 사회 때문에 그렇다, 국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업장 소멸이 절대 안 돼. 기분 나쁜 일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 기분 좋은 것을 행복한 것을 자꾸 구하면은 불행한 것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과라는 인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좋지만 다 부처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에 부처님이 아닌 것이 없고 부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은 것, 기분 나쁜 것, 요걸 분별심이라 그러거든.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이 다 없어야 돼. 그래야 평안한 마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좋았다 나빴다 그냥 그걸 육도윤회라 그래. 육도윤회가 계속 극락 갔다가 지옥 갔다가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연기법과 인과법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딱 알게 되면 그건 기도가 완성이 돼. 진짜 기도가 완성이 돼요. 그때부터는 좋은 나쁜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쁜 것이 나타날 수가 없고 잘못된 것이 나타날 수가 없고 나쁜 그 아군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볼 때 아 인연 연기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또 기분 나쁜 일이 아픈 일이 괴로운 일이 생기면 아 내가 업장이 두껍구나 내가 과거에 내가 그 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구나 아 탐심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탐심을 자꾸 줄여나가면 나머지는 저 부처님 보살, 관세음 보살님 그리고 신장님들이 다 보충해줘요. 내가 그렇게 애를 안 써도 마음을 턱 놓고 모든 것을 부처님한테 맡기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준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연기법, 인과법을 잘 아셔서 웬만하면 내 탓으로 돌리는 게 좋고 남 미워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가족 간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그건 다 내 업장 탓이구나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업장 소멸이 점점 조금씩 이제 녹아지거든요. 업장이 녹아지고 업장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분 나쁜 일이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을 선이라고 그래. 선 참선할 때 선 그 선정이라 선정.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이제 기도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자체가 그냥 진리야 진리. 그 자체가 보살 행위고 그러면 이제 그걸 무예자재라고 그래요. 걸림이 없어. 뭐 자나깨라 행주자와 음욱동정 기분 나쁠 일이 없어. 그러면 이제 저절로 말도 저절로 잘하게 되고 생각도 저절로 잘하게 되고 행동도 저절로 잘하게 돼. 이걸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진다. 삼업 청정. 참자. 이게 이제 참자자 순간순간 찰나 이렇게 참자 이게 이제 화두가 되면은 그게 진짜
그게 진짜 화두 참고라고 그래. 그거를 화두. 예? 화두 들어봤죠? 그걸 뭐 얼마나 중요하면 공안이라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순간순간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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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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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이제 업장이 다 이게 녹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이 세 가지를 계속 날마다 해 나가야 돼요. 예, 쉬면 안 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러면은 말짱 도루묵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도 해양이라는 것은 이제 기도가 원만하게 되었다. 거기에 하자가 없다. 기도에 하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회향이 되거든. 회향이면 이제 다시 그게 이제 기도가 일체 중생에게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것을 회향이라고 그래. 그거를 복덕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세상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나라는 존재도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다 부처예요. 예. 그래서 그 복덕을 다 그 일체 만물에게 회향을 하게 되면은 그 회향된 일체 만물이 나한테 다시 예,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좋은 인연을 만들어 준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선정이라고 그래. 그걸 선정. 그렇게 되면 이제 완벽한 기도가 됐다. 완벽한 회향이 되었다. 그래서 지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자재. 예. 더 이상 뭐 원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저절로 저절로 다 되니까 그거를 지혜라 그래서 이 기도를 잘하면 육바라밀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육바라밀 행을 잘하면 기도가 완성이 된다. 예? 뭔 말인지 알아요? 시원찮은데. 자, 그래서 앞으로는 기도할 때 뭘 하라고 그랬죠? 보시를 잘 해야 된다. 예? 보시를 잘 할 그 보시 가지고 이제 또 일체 회향을 시키잖아요. 일체 중생에게 다시 이제 부처님의 법을 잘 알리는 법보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를 함으로 해서 모든 중생을 다 함께 자타일시 성불을 한다. 그런 뜻에서 이제 보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를 잘 돼. 몸을 청정하게 하고 심신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하고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개를 잘 지키면은 이 기도가 잘 또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참아라. 그리고 정진하라. 그리고 연기와 인과법을 잘 알면 그때부터는 지혜가 생긴다. 간단하잖아요. 예, 다음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지키세요. 예. 이번 정초 기도는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기도의 정성과 효용으로 올 개년 올 한 해는 무탈하게 또 원하시는 일들이 다 잘 이루시고 아까 말씀드린 육바라밀 잘 행해서 하루하루 그러한 복덕 부족하는 그러한 나날이 돼서 올 한해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시방 3세 부처님과 84,000 근법부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성기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심술 굳고 욕심 내어 온갖 번뇌 쌓았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원력 빌어 일심참회하옵나니 보라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득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짜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몰 안 들고 정정범행 닦고 닦아 서리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거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행을 닦아 승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슬법으로 청견만겹의 신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뵙사월째 시방 재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옵거든 복가지에 함께 놀어 무량중생 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법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올제 여러 갈래 몸을 나토미며 법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보현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벗어나되 화탕 지옥 끓는 물은 감로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샌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 이들 가전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돌적에는 약풀되어 치료하고 흉년 드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하되 여러 중생이 익한 일 한 가진들 빼오리까 천금 만금 내려오던 원수거나 지난이나 이 세상 권속들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얽히 어떤 애정 끊고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허공 끝이 사온들 인해 소원 다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어지다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샤본사